일단은 개콩. 나도 참 역같이 생겼지만 이 새끼 더 역같이 생겼어. 저 원래 저 국산이 아니고요. 이거는 저 중국산이에요. 예, 저 중국에서 이제 좀 싼 맛을 데리고 왔는데, 야, 인사 한번 드리라, 인사 한번. 마이크 어디 갔냐? 이 새끼야, 그런 거 나올 때 이 새끼야 딱 갖고 나와야지, 지랄하고. 그 니네 나라 거는 그, 저, 여기 위에 있지 말고, 우리 국산은 여기 뒤에 있어. 你好吗？是谁好？然后呢，今天和你谈论的，要都当可惜可惜了。广东跟香港进去困难吗？啊，여기오신분들고맙다고이게예그말맞지是是，都打好人，都打鸡，都打鸡。啊，저기똑딱이협장사도있고，도자기도내가말해。啊，도자기도있고，저도자기가아니고이새끼항아리야항아리。한개조수대。항아리。한길이。저쪽에 가면 이제 도자기 전시장 있고 그나저나 씨발이 큰일 났네. 저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한국말밖에 몰라. 그 네가 자꾸 그러니까 헷갈려갖고 뭔 말도. 어쨌든 간에 도자기 저거 항아리 아니요? 아, 저 도자기 아니고 항아리야. 쉬쉬. 그저 어쨌든 간에 여기서 제일 이쁘신 분이 누구냐? 저 제일 이쁘신 분. 아, 빵빵호. 여서서서부터하고왔랑왔냐? 저기저아우리저누나가제일이뻐쉐쉐저중국형으로생겼냐쉐쉐중국사람같이생겼대누나가네자어쨌든간에예그저저기형님도보니까예앉아계시는데둘이이렇게거래처인가봐아나가호사와라부부쉐쉐형님그저밑에건강하시냐고묻네요쉐쉐아나이새끼하고공연하려면둘이같이해야되니까힘들어통역을해야되거든내가너한국말저이제좀배웠으면이새끼한국말도좀하고그래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반갑대요연민이좋았어요근데형아왜돌아가냐지랄하고근데저기형님아까뭘닦으라그랬는데뭔얘기야그게그래이거막으면거저기아파해그좀젖은다해야그러면저형님식당하고오셨냐고할때는뭐라고물어봐야돼스팔로마이새끼형님도스팔로마가뭐야스팔로마가아스팔로마아그게식사하고오셨냐식사하셨냐아그뜻이야그러면저형님저기식사하셨어요중국말로정확하게한번해봐따가스팔로마형님식사하셨어요 이말이래야그러면그저여기이분이김씨야김형식사하셨어요이걸뭐라그래김씨따가스팔로마김씨예식사하셨냐그러면저기에저박씨가왔어박씨박형식사하셨어요한번해봐중국말로박거박거등하고다거너너스팔로마씨발놈들은무조건씨발놈아구만예그러면저기저진리에사시는조씨형님이왔어그건뭐라그래저따가스팔로마조형식사하셨어요이게저따거따거뭘따거팔로마이새끼야 아나이새끼들하여튼간에중국말이참골때리네예저기그러면중국말로여시있잖아저우리나라돈으로3,000원그저그얘기좀해봐이따가네가옆할때이제그해야되니까내가미리통역하고들어가야되니까역3,000원입니다중국말로아저씨요한국한국때그따거서서말하라요시원산유원산도요캐트바카페요스시골하와요허딩이수리실허바이거스하이댕스이월산스이월산스3,000원예아나참야이제통역고만이새끼야한국놈이새끼야자중국말로하는게다알아듣냐이새끼야그솔직히얘기할게이게국산이에요근데괜히웃기려고하는중국말이고예이게좀뭐야그러면저중국집가갖고짜장면곱빼기예두개만주세요니장군니장군니야산얘들아엿먹으라이새끼야 자어쨌든인사한번하고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예우리토정입니다토정예개코품발하고예요즘시내품발때너무너무골때리고잘하고웃기고북장군예술입니다진짜이따가한번보세요예노래도참잘해자우리예개코하고즐거운시간되세요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즐겁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도자기 축제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오빠 그 자리 좀 꾸고 물지 말고 잠깐 벌려. 왜냐 같이 있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 나올 때 딱 두 번 나오는 것이요. 응할 때하고 소변 볼 때 딱 두 번 나오는데 그렇지 차가 이렇게 얼마나 좋아 기쁘게. 그리고 오빠도 마찬가지네. 너무 꼬지마. 얘 터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 생명인데. 그래 안 그래요? 맞죠? 아, 쓸데가 없어? 야, 탄산병 걸려갖고? 아이고. 자, 그러면은, 우리 또,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 첫 번째로 해서, 우리 여러분들 즐거우시라고, 우리 세상살이가 얼마나 고달파요, 그죠? 예, 그렇지만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멋지게 공연을 보여주려고, 저기, 한 번도 해서 건너왔습니다. 예, 한 번도 어떻게 건너왔냐? 헤엄쳐갖고, 건너서, 바다에 다 배를 넘다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여기 한국에 왔네요. 배를 세 번 타고 왔어요. 왜냐면 내가 이만큼 사다가 나 잡으러 오려고 해. 또 딴 데 넘어갔다가 점세가 또 배 타고 딴 배 탔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유람생이더라고. 그래서 한국 오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멋진 공연 보여드릴게요. 알았죠? 우리 인생살이라는 노래 한번 모셔드릴게요. 여러분들 세상 편한 거 별거 없어요. 예, 죽을 때는 또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죽고 가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났잖아요. 맞죠? 그렇지 안 그래요? 맞죠? 우리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났지만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께 우리 세상살이 한번 모셔드릴게요. 괜찮겠죠? 한번 박수 한번 줘보세요. 갑니다. 뒤쪽으로 3번으로 갑니다. 박세진의 박태준도 얘 박태가 안 나오니까 안 나와버리네. 갑니다. 그렇죠? 얘도 한 번 더 멋진 세상 다치라고 살지 말고 세상 한번 살아봐도 별로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그대를 꾸락꾸락 하지 말고 아무나 따라가는지 재미있게 살아보자.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죠? 당신이 있게 행복한 거예요. 아내가 있게 행복한 거예요.
일본인께 행복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감격이세 공연장에 있는 것이에요. 맞아 안 맞아요? 그죠? 네, 최선 내서 아주 모셔드릴게요. 이번에는 아주 신나는 곡으로 나가볼게요. 이번에 내가 이 곡을 받았어요. 1억 5천에 받았는데 여러분 그냥 들려주고 싶어요. 네. 아이고 충전 세제마마 소곤이 마음국 가면서 우리 대왕 대리마마 오늘도 오늘 바람표도 걸리지 마시옵소서. 아유, 아유 이런 것도 안 줘도 되는데 뭐 주려고. 아유 그래 그러면은 우리 그러면은 애야가란 노래 한번 모셔드릴게요. 열심히 저한테 잘하시면은 찬양은 박수 한번 주시고 박수 쳐봤자 내가 가정에 여러분 건강 찾아가는 거예요. 자 박수 세 번 한번 쳐보세요. 박수 세 번 시작. 얼마나 좋아 박수 치니까. 한 번 더 지금 나 반스 안 입고 왔다. 박수 두 번 시작. 왜 반스를 안 입고 왔어요? 아유, 세상에, 신경 얼마나 숨길라게. 그냥. 자, 지금부터 여성분들만. 자, 오늘 브라자를 안 차고 왔다. 박수 두 번 시작! 왜 안 차고 왔어? 차고 그랬는데, 내가.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자, 애양하러 출발합니다. 뒤덮고 3번으로 갑니다. 템포 좀 빨리 돼요. 괜찮아요? 그래가 님의 품에서 안기고 살란 말이에요. 아이고 정나 오늘 상신형들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우리 여러분들에서
우리가 아유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유 회장님, 우리 언니가 너무 이쁘다. 안경도 이쁘고 기고도 이쁘고 회장님 앉아있는 모습 너무 아름다우셔. 아유 우리 머리 파마 잘 됐다. 그 무슨 파마예요? 데코레이션 파마야 뭐요? 약간 머리가 제 분홍스한 게 멋있네. 안경도 이태리였고 이태리 거 꼈네. 이태리 거 아주 아유 정말 이뻐라 세상에. 저렇게 이쁜데 안 본 데 너무 더 이쁠까 세상에. 그죠? 아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항상 건강하시고, 아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데를 뭐 떠나볼게요. 우리 이제 보약 같은 친구라고 아시죠? 네, 한번 모셔드릴게. 보약 같은 친구. 여러분들은 친구예요. 우연히 이렇게 만나서 우리 좋은 친구들 같이 여러분들 젊은 우리도 풍부해 줬다니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알았죠? 왜 대답이 없어요? 알았냐? 알았냐? 아이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도둑만 그랬죠? 그러면 안 돼. 알았지요? 그렇지. 아이고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보약가들 친구에서 모셔드립니다. 들으면 하셔요? 네. 아이, 그래도 내가 중국에서 와갖고 모두 이 노래를 제일 먼저 배웠네. 아이, 그래 우리 엄마 아빠 뭐 즐거우신 노래를 떼서 우리도 뭐 응? 우리도 뭐 그 뭐 청춘을 돌려다 보다 우리 그래, 들으면 하셔요? 옛날 노래잖아 그죠? 시장에서 왔어? 그래
그래 있잖아요. 저희는요 이렇게 여러분들 사랑으로 먹고 살아요. 그래서 한 분 있든 두 분 있든 간에 네, 셔틀다리 모셔드릴게요. 그리고 탱탱이 오빠들 안으로 오면 안 될까? 눈이 어두워서 안 보여. 내가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누가 누군지 몰라. 그 여기 왔으면 짤 가서 앉으면 얼마나 좋아. 하는 사람도 즐겁고 보는 사람도 즐겁고 얼마나 좋습니까. 오빠 이리 와 앉아. 뭐 무상 입었어요. 비도 안 오는데. 밖에 비 와요? 많이 와? 내가 오지 말라고 내가 천년 기도 많이 했는데 꼭 그러냐. 아이고, 기도가 좀 빠졌나 보다 세상에. 아유 그러면 우리 조용하게 한국말 좀 청풍명을 하나 좀. 자 그러면은 우리 그 말로 조용한 노래 한번 해볼까? 오랜만에 청풍명을 하고 나서 우리 러브베 노래 부부들끼리 오시는 분들 많은데 네, 또 그 노래 한번 모셔드릴게요. 두고 네. 예해나요? 우리 친누나인데 누나가 이 노래를 나한테 줬어요. 비 맞아요 언니? 비 떨어져? 그럼 일로 옮기면 되잖아. 아이고 머리가 참. 예, 일로 옮기세요. 그럼 비 떨어지면 오늘 옮겨주세요. 일로. 이 앞은 안 맞아. 앞에는 안 맞아요. 예, 비가 안 맞아. 비가 흘리네. 아 그러면 한번 여러분에게 아 한번 권하고요. 3년 하나만 할게요. 자, 뭐 7천 하나 줄게요. 여자 여자 자 비가 한번 건드세요. 감사드리겠습니다. 또이 계신 밥 다녀
보니까 엄마 지금 오셨지? 야 너무 안경이 끝내지네. 오늘 쌍꺼풀 수술하고 왔어 엄마? 그랬어? 아, 여기 엄마가 엄마 여쭙까 엄마? 여쭙? 어 아유 우리 엄마 여딸나네. 어 여쭙에 먼저 보시오. 우리 엄마 여딸나는데 그죠? 아유 엄마 여기 있어. 내가 배달해줄게 엄마. 우리 엄마를 위해서 우리 어머니 마음이란 노래 이거 안 들어도 되나? 아, 또 뭘 들려 그러나 세상에 짬내 쪄내 나오라나 그러나 아유 그래 있나 보자 그래 아유 있나 보자 아유 그래 안 되겠나 그럼 하나만 살아 엄마야 아유 그래 있네 그래 철에 그래 뭐 다 좀 굴러 다 뽑아라 뭐 굴르고 있나 그래 그래 알았다 어머니 엄마 알았다 엄마야 그래 알았다 아하. 아
어머님들 많이 오셨구만 생각이 들어. 우리 엄마 이 좋은데 가까사 먹게 왜 나를 주고 그랬어 엄마. 옛날 정말 생각나네 나 진짜. 아니 나네. 아이고 그러면은 우리 엄마 우리 어머니에서 여기 어머니는 노래 좀 모셔드릴게. 이번에는 봉순이의 어머니거든요. 이 노래 한번 더 모셔드릴게. 어머니 생각나서 그래 눈물 날라 그래 진짜. 아니, 그래 한 더 모셔 나가려니까 여러분들 이제 항상. 어머니, 봉순이 노래인데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심히 세상에 모셔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엄마, 칼이 잘 모셔드릴게. 아주, 아주. 어머니 이끄신 사람이 사막에나 따지에 모든 것은 따뜻한 어머니 그런 데를 가지 못해 당신 나 없이 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늘 행복과 가정의 발전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항상 만수무강하시고 알았죠? 여분이는 수족사 여성으로 한번 여러분 모셔드릴게. 좀 더 모여야 내가 하는 놈도 즐겁고 응? 이 하는 놈도 즐겁고 그렇지. 그래 안 그려? 맞죠? 예, 나 수족사 여성이란 거네. 뭐 신나게 대답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요. 오빠 왔으면 앉으셔. 그래 여신 최단에 모셔드리지. 탁, 착, 착. 여러분 모셔드리고 행복하게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갑니다. 좋죠.
본대기를 먹고 얼마 아름다워 세상에. 아유 먹는 모습 다 너무 이쁘네 세상에. 자녀님 얼마나 고맙냐고 세상에. 하나를 다 채워주시고 저게 냉금냉금 생긴 것보다 훨씬 더 이쁘네 세상에. 그래 앉으면 더 덧나냐 언니야. 아이고 왔으면 편안하게 앉으셔. 그래 앉으라고 의자 있는 것이지. 그 보일러도 잘 들어와. 언니 이리 들어와 앉아. 떨어져. 여기 물 안 떨어져. 아이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고 엄마 뭐 듣고 싶은 노래 있는가요? 말만 하시오. 응. 에이? 에이? 그러면 그거 하나 모셔야 되니까 우리 옛날에 그 노래 많이 불렀던 노래,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노래들이 많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 노래도 있고. 아, 그러면 그거 한 50곡이라는 노래 한번 갈게요. 우리 50곡에 잠시 고개는 잠시 쉬었다가라고 했죠? 그러다가 잠시 여기 쉬었다가는 못 되니까 여러분들 네, 괜찮아요. 편안하게 앉아서 구경하세요. 뭐 사람마다 안 할 테니까 네, 편안하게 여러분들 나쁜 기운들을 거저 다 몰고 가는 거예요. 한번 갑니다. 자.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저기 저 한 번만 선전 한번 더 할게 하고 나서 우리 다음 분바 아무 다 좋아? 그러면 그거 하나 모셔드릴까? 옛날에 불렀던 노래? 어? 그거 뭐야? 그 가슴 아프게라는 노래인가 있잖아. 아니 청춘을 돌려다오. 어. 그래 옛날 아버지 내가 20대로 돌려드릴게. 20대로. 예. 나한테? 야, 그러면 우리 나한테 한번 나갈까요? 시원하게? 신나게 이거 북정 땡가리 우리 드럼까지 해갖고 신나게 모셔드릴게. 괜찮았죠? 한번 가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어구 왜 안 치냐. 자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 우선 들고 자 어서 들어오세요. 자 한번 나가보십니다. 신나게 갑니다. 꼭 만나고 싶어 내 맘을 마시라.
괜찮았어요? 한 번 더 나가볼까요? 앵콜! 안녕. 미남 들어왔지요? 아이고 세상에, 우리는 할만한 온거지. 딴 데 그만 가면 가봐라. 세상에 한번 가봐야겠어요. 이거 얼마야 그러는데. 우리 세상에 열정세는 며칠을 다 떨어야만 사주고, 세상에 전 세상에서 연지경이네, 그죠?